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여섯 번째 시간으로 법인 정관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 갖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정관에 대해 갖고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정관을 작성할 때그 밖에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과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 상법 28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는요, 그 기본적인 표준 정관이라고 해서 일반 법무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표준 정관이 있고요. 하지만 회사 사정에 맞추어 갖고 그때그때 조금씩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조금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기재했을 때 유리하고, 어떤 부분을 기재하지 않게 되면은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가지를 알아보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공고 방법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일간 신문지에 공고를 한다고 정관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 회사의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은 전자적 공고 방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30만원, 40만원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할수 있으니까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전자적 공고 방법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다양한 주권의 종류의 표기입니다. 종류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이 주권이라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증권 예탁원에 주권을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주권을 비상장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자기 주식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갖고 어떠한 컨설팅을 하거나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자기 주식 주권의 종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정관을 만들 때 주권의 종류도 뭐 10주짜리다, 100주짜리다, 1000주짜리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후에 주권 인쇄 비용이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들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미리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익 배당 우선주, 그다음에 전환 사채, 신규 인수권 사채 같은 경우 회사가 추가적으로 향후에 투자를 받는다든지 자금을 뭐 VC가 됐던 여러 가지 자금을 유치할 적에 이익 배당 또는 그 이익 상환 우선주 그리고 전환 사채, 신규 인수권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에 없다가 새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정관을 개정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재 상태에서 법인 정관을 개정할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투자안에 대해 갖고 대비해서 미리 규정을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규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자기 주식 취득 사유가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 권리 실행,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든지 단주의 처리 등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 갖고 자기 주식 자사주를 실행할 것 같다 하게 되면은 미리 변경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감사의 책임의 한도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통의 경우에 임원의 경우에 이사 책임의 한도는 연봉의 6배로 한다는 규정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한도 규정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배당은 정관에 넣어야지 실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규정, 유족보상금, 복리후생비 규정 자체는 근거가 있어야지 회사에서 지급을 했을 때 비용 처리에 대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임원에 대한 규정은 정확한 규정과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서 지급을 하시고 손비 처리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쨌든 그 정관 작성 시 주의 사항에 대해 갖고 알아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좀더 법인 등기부등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